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해기사들이, 선원들이 외국항에서 어떻게 상륙을 나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2020년부터 거의 2023년 초까지 코비드 때문에 이 코비드 맞나요? 아, 코비드. 코비드 때문에 상륙이 제한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뭐 벌크선, VLCC선, 컨테이너선들은 낙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세개 선박들은 상륙 나가는 맛으로 있었는데 상륙을 거의 한 3년간 제한을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끝났어요. 이제 선원들 상륙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상륙을 안 나가니까 주니어들이 상륙 나가는 법을 몰라요. 처음에 배가 이렇게 접안을 해요. 이렇게 접안을 하면 바로 나가야 할수 있는지 아는데 바로 나가면 안 돼요. 뭐 검역도 해야 되고 수속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 이제 쇼패스도 발급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 처음에는 쇼패스가 이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영어. 이쇼 패스를 받아야 돼요. 이쇼 패스를 받아야 되고, 이쇼 패스를 받으면 이제 뭐 지역마다 다른데, 지역 나라마다 다른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비자가 있어야 돼요. 미국 비자가. 만약에 미국 비자가 없다, 그러면 미국에서 절대 상륙이 안 돼요. 쇼패스 발급이 안 돼요. 자, 그럼 미국 빼고 다른데, 그러면 이 쇼패스 가지고 여권, 오와, 선원, 수첩, 뭐 사본, 뭐 이런 거 들고 이제 나가면 돼요. 나가가지고 재미있게 노는데, 기관장님, 항구에서 그러면 저 이제 도시까지 어떻게 나가는데요? 예전에는 대리점한테 차량을 수배를 했어요. 택시. 그러니까 대리점 택시를 탔는데, 이 대리점 택시가 비싸요. 왜냐하면 대리점이 그거 하니까. 요즘에는 우버, 뭐 우버도 있고, 뭐 등등등등 있으니까 바로 하면 되고. 근데 후진국이다. 조금 나라가 조금 후진국이다. 그러면 비싸더라도 이 대리점 택시를 이용하세요. 그러면 진짜 안전해요. 그나마 안전해요. 다른 일반 택시들보다. 그리고 이런 택시들은 항구 사정을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도 이 택시 전화번호에 컨택해가지고 오면 안전하게 귀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륙 나가면 선장님이 말할 거예요. 일항사님이나.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 근데 이몇 시까지가 출항하기 뭐 3시간 전 아니면 출항하기 4시간 전 이런 식으로 선장님마다 그게 다 달라요. 그거는 무조건 선장님 말 들어야 되고, 혹시나 출항 시간이 변경될 수가 있어요. 늦어지면 상관없어요. 근데 빨라졌다. 그러면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 스마트폰에 로밍을 해야 돼요. 로밍 해가지고 항상 상륙 나가야 되고. 기관장님, 그러면 환전. 저희 상륙 나갈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환전. 자, 환전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대리점에서 해요. 대리점. 이 대리점이 그냥 쏘쏘 정도 쏘쏘. 근데 이제 저희 그뭐 부산에 가면 저 남포동 뭐 환전 골목 뭐 달러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저희가 환전을 잘 받을 수 있잖아요. 은행보다. 근데 외국에서 저 남포동 달러 할머니들 찾는 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편하게 하려고 하면 대리점, 아니면 현지 그 익스체인지 뭐 머니 하는 그 가게들 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저희 아르헨티나를 간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이 달러랑 그 아르헨티나 돈이랑 그 고정 그 뭐지? 그거는 얼만데 진짜 암묵적으로는 그 가치가 더
더 이탈리아, 아니, 아르헨티나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대리점이나 조금 어두운 이렇게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 돈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런 아르헨티나 돈은 만약에 내가 달러로 받았다. 달러에서 아르헨티나 돈을 받았다. 다시 달러로 환전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잘안 해줄 거니까. 그래서 쓸 만큼만 돈을 이렇게 환전을 하고 필요하면 대리점에 미리 말해서 내 여기서 나갈 건데 얼마씩 환전하게 돈좀 갖고 와라. 환전하자. 그리고 대리점 택시 부르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상륙 나가면 됩니다. 상륙 나가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거의 뭐 해외여행 가는 느낌이니까요. 저는 이제 뭐 요즘엔 잘안 나가는데 예전에 보면 되게 그런 거 많이 갔어요. 뭐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의 그 뭐지 가우디 뭐 그거 있잖아요. 바로 저만 하니까 이 가우디까지는 안 보이더라도 이 지하철 막 이렇게 해서 가우디 앞에까지 가가지고 가우디 사진 찍고 밥 먹고 다시 지하철로 와가지고 걸어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미국 같은 거에는 이제 마트 뭐 타겟 그리고 그뭐 명품 아니면 저기 코스코 뭐 그런 데 가가지고 뭐 사거나 아니면 저는 미국 가면 꼭 로또 꼭 사요. 로또 사가지고 진짜 당첨되기를 정말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튼 상륙 재밌게 나갔다 오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승선 생활이 재밌어야 승선을 길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풀땐 스트레스 풀고 상륙 나가고 하면 됩니다. 기관장님, 그러면 상륙은 접안하자마자 바로 나갈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기관부 입장에서는 기관장이랑 일기사가 정박 작업이 다 끝나면 이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PSC. 이 PSC 수검 예상 지역에서는 조금 기다리는 게 룰이에요. 이게 저희 그뭐몇 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뭐 오후 3시까지는 기다렸다가 나가는 거. 왜냐하면 PSC가 2시에도 올수 있고 3시에도 올수 있고 4시에도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다 확인하고 재밌게 놀러 나갔다 오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